소년 오영우는 네네. 어떤 어린이였나요? 저는 이제 중산간 마을에서 태어나서 남원읍 신흥일이라는 중산간 마을인데 그 한라산 자락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그냥 들판 자체가 놀이터였고요. 학교가 이제 바닷가에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3km를 왕복, 6km를 걸어 다니면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과 바다 그리고 들판을 뛰어 다녔던 그러면서 꿈의 크기를 키웠던 어린 시절. 할머니께 이제 손주. 그렇죠. 손주님의 이제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도지사님께 할머니는 어떤 존재셨나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아버님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님께서 일찍 결혼하셨고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수원을 일구셔야 됐고 여러 가지 밭일을 많이 했어야 되기 때문에 떼어놓고 이제 그 일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한 집에 사는데 저는 할머니 방에 이제 머무르게 되고 밥도 따로 이제 식사를 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하고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한 이불에서 살게 됐던 그런 과정에서 들려줬던 옛날 이야기, 집안의 역사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할머니의 지혜로움이 담겨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살아있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야기와 또 삶을 통해서 제가 배움의 어떤 기회를 얻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제주도지사로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어린 시절 꿈도 혹시 정치였나요? 꼭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이제 한 차례 하게 됐는데 학생회관을 운영하는 문제나 대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문제 때문에 학교 당국과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학생회장으로서 갈등을 조절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걸 끝내고 나니까 내가 갈등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정치의 참여가 저에게도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 학교 때부터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운동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4.3 도민연대 사무국장으로 활동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4.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될 것 됐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학생회장 당시부터 특별법 제정 운동을 하게 되고 졸업해서도 4.3 도민연대 사무국장으로 특별법 제정 운동에 앞장서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뭔가를 바꿔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구나. 우리 삶을 변화시키든 아픔을 극복하는 문제든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법률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인식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도의원도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고 또 도의원을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을 해야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구나 해서 국회의원을 해봤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회가 와서 이제 도지사에 도전하게 됐던 거죠. 대학 시절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 그리고 현재 이제 도정을 이끄는 도지사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제주 4.3 사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쭉 애써 오셨습니다. 이제 이 정부의 피해자들을 위한 이제 보상금 지급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이 과거사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4.3 문제는 1999년 12월 16일 날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이듬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건 사상뿐만 아니라 저희도 근현대사의 과정에서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됐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여순 사건이라든가 또 노근희 사건이라든가 그런 사건들의 희생자에 대해서도 명예회복이 저는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별 법률의 변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 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는 이걸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승하게 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 한 분도 소외됨이 없이 명예를 회복하게 하고 위령의 어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주 4.3 사건이라고 표현했듯이 정명
이름을 제대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 네. 이게 남은 과제인가 싶습니다. 정말 뭐 의미 있는 실제적인 행보를 하고 계신데.